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제가 이번에 바틀렛 대학 점령전 점령에 위치한 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템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드 수령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모형 정식관, 1층 라운지, 2층 도서관, 2층 강의실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모형 정식관입니다. 전시관. 네. 발음에 문제가 살짝 있는 듯. 네, 모형 전시관입니다. 바로 앞에 트로피 전시실이 있고, 이렇게 복도가 있고, 앞에는 본관, 모형 전시관 이렇게 있죠. 밑에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트로피 전시실과 모형 전시관만 그렇고요. 여기서부터 조정 박물관,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랑 여기 본관 같은 경우는 깨지죠. 그리고 앞에 있는 복도 같은 경우도 깨지고요. 특이사항으로 위에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 여기는 못 막아요. 못 나가죠, 위쪽으로.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여기는 깨시고요. 여기는 꼭 리인포스 하셔야 돼요. 트랩도어를 2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들어올 때, 그러니까 가운데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트랩도어가 깨져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들어와야 하니까 트랩도어를 깨고, 여기에 프로스트 덫, 여기 프로스트 덧, 여기 프로스트 덧 하시면은 상대방이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긴 막으셔야 되겠죠. 여긴 미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미라, 이렇게 미라 붙여가지고 이렇게 통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를 했을 때, 여기 넘어가지고 여기를 쐈을 때, 여기도 막기 위해서 여기를 막는 거예요. 특히나, 그러니까 여기를 안 막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전진 배치해야 돼요. 리인포스죠, 여기를. 근데 여기는 또 상대방이 코너를 돌아가지고 또 밴드질 하는 걸 또 막을 수 있고, 창문을 통해가지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비추천드리고, 여기를 막으세요 차라리. 예, 여기를 막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좀 남으시면은 왼쪽 오른쪽 여기도 막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여기도 되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를 뚫리면은 끝,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끝까지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막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막는 것도 왼쪽 오른쪽 둘 다 막으시고요. 나머지 미라 리인포스 같으면 여기 썼죠? 여기도 쓰세요. 여기도 앉아서 써도 되고 위에서 써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일어섰을 때는 밑에서, 일어섰을 때는 밑에서 보이고, 앉았을 때는 복도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어쩔 수 없이 못 막아요. 네. 여기 계단이니까 계단 쪽에다가 와이어, 그 함정 남는 거 까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난간 쪽에다가 난간이가 다 부서 놓으세요. 그래서 좀 더 나가기가 좀 편해요. 나가고 떨어질 때가 되게 편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부숴놓고 여기도 부숴놓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공격팀도 쓰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떨어졌을 때 데미지를 안 입어요. 난간에서 한번 떨어져 볼까요? 난간 있는 데에서. 여긴 소파라서. 네. 이렇게 데미지를 입죠. 얘는 아까 전에 소파 밑에 내려와가지고 안 입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 이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애초에 일단 모형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밑에 깨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뭐 공격팀이 2점으로 탈 만한 부분 별로 없고요. 게다가 애초에 트랩도어도 여기 깨져 있어가지고 트랩도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외에 뭐 본관 쪽에 있는 적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 뚫는다거나, 여기나 여기, 이쪽이나 이쪽은 좀 드물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다시 밑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여기 트랩도 깨시고요. 트랩도 깨셔야 돼요. 당연히 여기도 거점을 삼아야 되죠. 그러니까 조정박물관이랑 트로피 전시실이랑
여기 옆에 본관까지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본관까지만. 그 이상으로는 넓게 못 써요. 1층을 보기도 힘들어요. 밑에서 위에 보는 게 좀 힘든 지형이긴 해요. 그러니까 노릴 거면 아예 본관만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앞에 있는 조정 박물관만 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사용 못 하니까. 여기도 볼 수 있긴 해요. 여기는 하나만 이렇게만 뚫을게요. 이렇게만 뚫고 나머지는 여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계단의 밑에 있는 저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밑에서 오는 것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자세 바꿔가지고 대신 여기는 트랩도어랑 여기 복도에서 오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와이어를 다 깔고 와이어 소리가 난다 아니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난다 한다면은 피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계속 소리가 안 들린다 한다면은 계속 보다가 밑에 뭐 보인다 한다면은 펄스가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요. 1층 내려와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랩도 깨도 말씀드렸죠. 깨야 된다고. 라운지 쪽이죠. 라운지가 어디냐면은 일반 그러니까 로비 1층 로비 출입문 기준으로 수비팀에서는 왼쪽이고요.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죠. 여기가 로비예요. 여기 창문 깨서 들어가면 로비예요. 아까 전 이쪽 창문이죠. 여기 위에 트랩도 하나 있고요. 바로 이쪽에 일단 점령이니까 여기서 수류탄이나 성광이나 연막이나 이렇게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장 뒤, 책장 앞. 아이고. 여기 책장 앞. 여기가 테이블 뒤. 여기가 니은자 책장 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집으셔도 충분히 뭐. 예. 여기 밑에서 온 적도 있긴 한데. 여기도 당연히 뚫을 수 있어요. 여기 위에도. 그러니까 이쪽 구멍으로 오는 적, 이제 이쪽, 그러니까 이쪽 입구로 오는 적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주방에서 오는 적을 뚫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주방이 이쪽이죠. 여기 쪽. 여기 또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리기가 되게 쉽긴 한데 대신 앞에 창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창문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상단한테도 시야각을 내주기 때문에 대각선 보시면 살짝 보여요. 살짝. 그래서 되게 조심하시고요. 아, 잘 안 보이는 지역이긴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넘었을 때 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총알 박혔죠. 이런 식으로. 네. 힘드시면 밑에 내려가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리인포스 남으시면은 리인포스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여기는 특히 여기다가 리인포스 하시거나 아니면은 충격수류탄 뚫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아군이 여기 밑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쪽에 있다, 이쪽에서 교전을 하고 있다 한다면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터트리셔가지고 상대방을 잡으셔도 돼요. 여기 밑에 다 깨지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일부러 샷건이 있다면 샷건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대신에 펄스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펄스가 확실하게 좀 노릴 수 있죠. 예, 캡처를 하고 심박 센서로. 그러니까 대신에 제가 추천드린 거는 10%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1층 라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 깨지죠. 네, 질금만 보시면 아시듯 네, 트랩도 하나 있고요. 트랩도 두 개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앞에 건너편 방에 피아노 쪽에 트랩도 하나 있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앞에 두 개, 하나 둘 셋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깨주셔도 돼요. 아이고, 이렇게 깨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깨셔도 돼요. 여기다 어차피 깨셔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보는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제대로 보는 게 아닌 이상은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리인포스 해주시고, 그러니까 안 뚫린 것처럼 여기도 당신이 막으셔야 돼요. 여기도 뚫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뺑뺑이 돌게끔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적, 여기 앞에 있는 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거 이외에는 창문 밑에서 위에 노려지죠. 대신에 위에 창문 조심하시고요. 여기가 아까 전 그 2층 본관이에요. 여기가 트랩도는 깨셔도 돼요. 트랩도는 깨셔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랩도 깨셔도 돼요. 일단은 피아노실에서 노릴만한 위치는 바로 여기 하나 되겠죠. 이쪽 창문으로 올라온 사람,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정면이랑 대각선 쪽 벽난로 뒤쪽 이쪽만 조심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는 자리라서 여기 뚫어져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볼 수 있는 거 라거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볼 수 있어요. 창문 오는 거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창문 바로 밑에 여기도 길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팀이 만약에 여기 위에 점령을 했다, 본관 위층을 점령했다 한다면 첫 번째로 뚫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죠. 이런 식으로 여기랑 뭐 딱히 뭐 더 이상은,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쪽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 트랩도 바로 위쪽이나 아니면 바로 여기 쪽인데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2층 본관이랑 여기 위치가 좀 살짝 달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트랩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죠, 여기가 안쪽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여기 스팟이 하나, 여기 스팟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이렇게 툴 숨어 있는 거. 여기는 트랩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특히나 여기 되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트랩도로 굳이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밑에다가 쏘셔도 돼요. 밑에다가 이렇게 다 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전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는 뭐 화장실 들어가서 본다거나 여기죠.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입구 쪽 얻는 걸 본다거나 아니면은 화장실 쪽으로 가서 여기 이렇게 뚫어도 되고, 좀 더 넓게 쓰실 거면 화장실까지 뚫어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화장실은 특히나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지형이라 가지고, 네. 전 개인적으로 화장실 추천드리긴 해요. 네. 여기 화장실, 여기가 주방 쪽 그 신용품 저장소 있는 쪽이죠. 저장소 있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주방이랑 같이 막아야 한다는 게 좀 안 좋은 단점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같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로비 쪽만 같이 사용하다 보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 이외에는 여기 많이 숨기도 하죠. 여기 대신에 월샷 돼요. 바로 뚫리네. 여기도 당연히 뚫려요. 여기도 당연히 뚫리고요. 여기 옐로핑 찍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옐로핑을 여기다가 찍었는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입구 가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올라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이렇게, 예. 아니면 여기라던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입구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네요. 입구 쪽 여기 또 세로라가지고 여기 일직선으로 다 뚫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팀이든 수비팀이든, 근데 공격팀 한에 그러니까 수비팀 한에서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적, 여기 들어가는 적 그렇게 다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입구죠, 입구. 네, 이쪽 들어가는 거 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어차피 그러니까 2층에 있으실 거라면은 여기 난간 뚫어 넣으세요. 난간 뚫어야지 좀 편해요. 난간 뚫어야지 이렇게 밑에 내려가는 게 좀 편해요. 여기 입구 쪽이었죠. 여기 뚫리고 여기도 뚫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뚫린 데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해가지고 잘 보시고 뚫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채권 펠릿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대로 시야가 안 돼드리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뚫릴 거예요. 여기 뚫려지네요. 이렇게 하얀색 살짝 빛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뚫리는 지금 안 뚫리는 지금 확인하시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2층이랑 1층의 구조가 되게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잘 뚫으실 거예요. 예, 처음 하셔더라도.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2층 도서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5층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2층이랑 1층이랑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층에서도 점령이 되고 2층에서도 점령이 됩니다. 되게 특이하죠. 2층 위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뚫립니다. 대신에 여기 그림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이 복도고요. 왼쪽이 여기 방 안입니다. 조심해서 구분하시도록 하고요. 여기는 당연히 복도고요. 리인포 슬라이드를 하겠습니다. 여기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안 막으셔도 여기 뒤쪽은 다 막으셔야 돼요. 여기 두 개, 하나, 세 개 이렇게 쓰죠. 세 개 쓰고요. 여기 뒤에다가 몰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 다 몰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뭐 공격팀이 만약에 2층에 있다 한다면은 쏠만한 되게 좋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 되겠네요. 특히나 여기 되게 많이 있긴 해요. 여기 밑에다가. 여기 해가지고 여기 밟으면은 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로 위쪽에 있다가 이렇게 밟으면은 위쪽에 바로 오면은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거 이외에 뭐 공격팀이 있을만한 위치라던가 만약에 2층이 점령을 했다 한다면은 여기 위에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선까지 한번 뚫어 한번 드릴게요. 어디까지인지 대략적으로 위치를 알아야 하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볼 수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살짝만 좀 더 앞으로 가서 뚫어가지고. 들어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밑에서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등 그러니까 그림을 한 가운데로 이쪽이 방 아니고 이쪽이 복도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여기 위에 있는 쪽 여기가 가운데가 그러니까 책장 뒤에요. 책장 뒤 가운데 있는 쪽을 노리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실포 가운데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뚫려있죠? 근데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까지 가면 난 보이는데 상대방은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데 상대방은 보이죠. 되게 좋은 위치죠.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상대가 여기 위에 있다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면 당연히 10호 던져가지고 부수시면 되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난간 부숴가지고 좀 더 나가기 쉽게 좀 더 복귀가 쉽게 1층으로 내려가기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야지 데미지를 안 입고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가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데미지 입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떨어졌을 땐 데미지 안 입었는데 여기서 떨어졌을 땐 데미지 입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엔 좀 더 전진 배치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 입구 쪽이나 이쪽이나 아니면은 여기 창가 쪽 대신에 여기도 창가 쪽이죠. 이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위쪽에다 보셔도 돼요. 여기 위에다가 대놓고
여기 위에서 대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매차는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거나. 그러니까 되게 이쪽으로 되게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로비에서 보고 이쪽 벽 안쪽, 그러니까 이쪽이나 아니면은 이쪽 이쪽에는 저걸 확인하고 없다 싶으면 여기 들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들어보고 없다 여기 뒤 아니면은 뭐 여기나 이쪽 말고는 없으니까요. 상대방이 있을 만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되게 특히나 많이 와요. 그래서 트랩돈은 깹니다. 여기는 여기 트랩돈은 깹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바로 창문 노리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로 입구 쪽 노리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세로라 가지고 되게 좋아요. 세로라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냥 V키 누르면 순간 그냥 V키 누른 순간 그냥 죽었다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여기를 깨고 C4 던지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C4 던지실 때 여기다 안 붙게 조심하시고. 근데 솔직히 여기는 딱히 의미가 없긴 해요. 아니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뒤치기? 말고는 딱히 없다는 게 제 느낌이고. 네. 일단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공격팀이 있을 만한 위치, 수비팀이 있을 만한 위치 같은 경우 바로 여기 안에 있죠. 여기 되게 많이 숨어있어요. 여기 되게 일단 총 난사열이면은 보이겠죠. 뚫리는 게 맞아요. 뚫리는 게 맞는데 제대로 안 뚫렸었는데 그냥 픽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픽만 찍어서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 기둥 쪽으로 기둥 쪽 여기가 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 박히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도 박히기도 하고요. 솔직히 클러스터 다 창문이라 가지고 그냥 창문에 클러스터 박힌 소리 난다면 그냥 쏘시면 돼요. 예. 쏘시면 돼요. 딱히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바틀렛 대학의 마지막 점령 전의 마지막 위치인 2층 강의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쪽에 있는 1.5층 그러니까 도서관 가운데 그러니까 1층이랑 2층 같이 쓰는 거랑 약간 다르죠. 다른 느낌으로 쓰셔야 하는 게 맞아요. 일단 위에 뚫리지 않고 밑에는 뚫립니다. 창문이 하나 있고 트랩도어가 하나가 있죠. 바로 앞에도 트랩도어 하나 있으니까 트랩도어는 다 뚫어주세요. 트랩도어는 다 뚫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일단은 당연히 밑에 창문 밑에 창문 있죠. 여기서 뚫어주셔가지고 창문으로 넘어오는 적 상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1층에서 온다 하지만은 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노리시는 것보다는 제가 추천드린 건 차라리 여기다가 C4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애초에 여기를 막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를 막고 창문을 이렇게 보고 창문 이렇게 보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창문 이렇게 보고 이쪽에서 창문 넘었다 한다면은 여기서 일단 두 번째로 이렇게 두 번째 관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가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여기 창문, 세 번째 관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도서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여기 창문 여기도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창문 넘어가주고 있는 적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저기 창문이 깨졌고 그러니까 드론을 본다 한다면은 내려가서 보시면 돼요. 내려가서 죽이시면 돼요. 그거 이외에는 뭐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도 돼요. 예,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뚫으셔도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깨긴 깨는 건데 어디를 깨느냐 여기를 깨는 거 추천드려요. 아니면 가운데나 가운데도 괜찮긴 해요. 가운데를 깬다거나 아니면 여기 양쪽에 한다거나 그니까
잘 안 넘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길 가운데를 막고 들어가기 편하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애초에 여기는 잘 안 들어올 거거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다면은 저쪽 창문에서 저쪽 창문으로 쏘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창문 레벨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쏘는 게 가능해요. 위쪽도 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당연한 소리지만 밑에 내려가서 네 밑에 내려가서 로비 창문을 깨고 쏘셔도 무방하죠. 대신에 밑에 지뢰 조심하시고요. 아 제가 또 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는데 아 난간 당연히 부수셔야 돼요. 난간 부숴야지만 편안하고 빠르게 내려갈 수 있어요. 데미지도 안 입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난간 밟고 내려가면은 데미지 입어요. 난간을 부수고 내려가면은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야 돼요. 여기 리인포스, 여기 두 개 리인포스 트랩도 다 부수시고 그리고 여기 리인포스라든지 여기 리인포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리인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밑에 1층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올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올 리인포스 하셔도 돼요. 여기 무조건 막으셔야 돼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막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구멍 살짝 뚫어가지고 뒤에서 오는 적을 이렇게 오는 적을 이렇게 상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붙이려는 적을 이런 식으로 역으로 뒤치기 하는 거죠. 만약에 수비팀이 그러니까 공격팀이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 한다면 공격팀이 맨 첫 번째로 노려야 할 곳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수류탄 하나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수류탄 하나 말고는 딱히 던질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 하나 네. 내려가서 알려드리자면은 바로 어차피 위아래가 똑같아요. 구조가 여기 똑같이 쓰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가 그거 창문 끝이었죠. 창문 쪽 창문의 끝 여기, 이런 식으로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여기에 복도에 2층 복도에 상대가 있다면은 당연히 여기다가 슬퍼 던지셔가지고 잡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니면 또 약간 이쪽 창문에서 오는 거를 여기다 깨가지고 이렇게 깨서 넘어오는 것만 잡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것만 잡으시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여기 난간도 깨져요. 여기 난간도 깨가지고 굳이 꼭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당연한 소리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1층 그러니까 공격팀 쪽이 공격팀이 여기를 차지했다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전등을 기준으로 쭉 올라가셔서 오른쪽이 복도고요. 왼쪽이 방 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난간 그러니까 여기 창 책장 뒤에 있는 적을 상대하고 싶다 한다면은 여기를 해가지고 여기 기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터트리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터트리시면 돼요. 여기다가 일단은 많이 쏴보시고 많이 공사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뒤에도 사람 있긴 한데 여기서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리라서 일단 네 여기까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